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신나다 신나요 라라라라라라라라 미소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드 박사 미소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모드를 가져왔는데 바로 낙서를 할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의 이름은 바로 그래피티 모드. 그래피티 낙서 모드인데 자 그럼 한번 낙서 모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낙서 모드는 일단 여기에 실을 4개로 하면은 새로운 실이 등장을 해요. 이 실은 그래피티 아이템인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피티 맞아요. 예. 그래피티 아이템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걸로 이제 우리가 벽에다가 낙서를 할수 있어요. 한번 집으로 가볼까요? 자 이곳 바로 이곳인데 지금은 우리가 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왼쪽을 잡고 오른쪽을 하면 이렇게 흰 색깔 선이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실 낙서한 거 다시 없애고 자 낙서한 거 없애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데 염료 우리가 아는 염료 있죠? 뭐 미소닉이 노란색 노란색 염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노란 색깔 실로 바뀝니다. 이렇게 노란색 실로 바뀌는데 이거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노란색이 일자로 되는데 솔직히 이걸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제 노란 색깔 실을 이렇게 두 칸을 하면 두 개 좀 굵은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좀더 굵은 게 되고 여기다가 이를 하나를 더 넣으면 이렇게 4가 됩니다. 4. 이렇게 아이템을 넣으면 넣을수록 굉장히 라인이 두꺼워지죠.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뱅그르르 돌리면 4구 36. 총 36의 크기의 실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 두꺼운 실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미소가 이 벽에다 낙서를 할 거예요. 어떤 낙서를 할까요, 과연? 노란색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소를 그리기 위한 안 돼! 여기서 똑같은 곳에 점 찍어야 되는데 여기 됐어 여기. 아, 안 돼. 다시. 완전 똑같이 그리고 싶어. 여기다가, 어렵네. 이렇게. 여기. 좋아, 좋아. 이렇게 색칠을 해야 돼요. 낙서를 빨리 해야 돼.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으아, 입이 삐뚤어져서 썩소 됐어, 썩소, 썩은 미소가 돼버렸으면 썩은 미소. 아, 안 돼,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집 주인한테 낙서해야지. 이렇게. 아, 바보. 여기다가는, 됐다. 멍멍이 멍멍이라고 할줄 알았지만 멍청이 이렇게 동그라미 멍청 이응 쓰기가 너무 어렵다
이 멍청이 멍청이 이번에는 똥똥똥똥개 말미잘해 삼 바보 똥개 멍청이 말미잘해 삼 아싸 집에 낙서했다 이거 지우기 완전 힘들 텐데 아이고 이렇게 낙서를 몰래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에다가 저렇게 낙서를 하면은 아주 그 사람이 화가 나겠죠 똥개 똥개 멍청이 바보 바보 똥개 멍청이 그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한테 한번 이 모드를 이용해서 낙서를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실 4개만 넣으면 우리는 낙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세요 여태까지 모드박사 미소였습니다 안녕